왼쪽 박수. 자, 오른쪽도 박수. 좋아요. 사랑할 거야. 자, 이쪽 우리 꽃이 박자가 많은 세상에 이뻐요. 미스터라도 아가씨 내 머리가 조금 아깝지 않고 내 인생에 전부인 사랑. 자, 가보자.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붙여간 사람. 다같이 찐이야. 찐찐찐찐찐찐이야 완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영원해. 찐찐찐찐찐이야 완도 찐이야. 진하게 가까이 써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각자가 많은 세상에 비슷한 엄마 모든 걸 각자가 아깝지 않고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랑. 누나 바꿔! 그림이네 그림이네 자꾸 그림이네 쏘리네 쏘리네 자꾸 쏘리네 시간을 붙여간 사람. 저 길이도 찐이야.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나 지금 진하게 사랑할 거라.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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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할 거야. 자, 우리 분위기 좋은데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자, 예전이 없지만 우리 은하 감독님 힘드시겠지만 한 곡만 더 플레이해 주세요. 서로 돌아왔으면 사랑의 트위스트. 자, 오늘 영화 단종문화제 여러분 오신여러분 오늘 행운의 춤을 1, 2, 3. 자, 이쪽에 갈게요. 학창시절 함께 추웠던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나팔바지에 맞춤을 입고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완전해.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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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생처럼 그녀를 바라도. 샹하이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그녀에게 빠져버려서 사랑했던 사람들 잊지 못할 추억의 트위스트. 오예! 자, 안 되겠다. 거기다 놔봐봐. 놔봐. 아니, 예상 없진 않았어요. 자, 지금 우리 누나가 왕눈을 얼마나 잘 놀았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1, 2, 3.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랑하세요. 그녀와 함께 신나게 추다 잊지 못할 사랑의 꿈. 헐! 뒤에 좀 박수 주세요! 나날 먹게 미소가 예뻤던 추억 속의 사랑의 둘이 다같이 샤나이! 샤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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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주면서 만상 처음 그녀를 알았고 미소도 한 번 더! 샤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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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주면서 온몸을 춤춰봤던 잊지 못할 사랑의 두리수 여러분 사랑합니다. 잊지 못할 사랑 두리수 두리 네, 지금까지 트롯광장 강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아, 역시 최고의 무대 매력, 그리고 신난 그런 멋진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슬슬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라인업이 진짜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정말 최고의 라인업입니다. 당찬님으로 시작해서 다음 가수, 그리고 또 다음 가수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앉아계실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팔짱을 끼고 언제까지 미간을 찌푸리면서 언제까지 앉아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흥이 나시면 즐겁게 즐겨주시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신나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 사람 뒷사람 조심해서 넘어지지 않게 즐겁게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다음 무대는 앉아서 보시면 조금은 어색해질 수 있는 그런 멋진 무대 최고의 무대가 바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트롯 그룹이고요. 그리고 또 요즘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틱톡이나 뭐 쇼츠 다양한 곳에서 정말 짤이 엄청 많아서 인기가 기가 막힌 분들입니다. 엠두걸스와 려화의 무대 큰 박수로 받아보시죠!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앵두퍼스팅 모닝입니다. 네, 저희는 제이 모닝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먼저 데뷔를 한 글로벌 팀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많은 사랑을 받고 드디어 한국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네, 저희가 얼마 전 KBS 가요 무대를 통해서 한국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네! 네, 방송 많이들 보셨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너무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가수 최초로 MBC 2시간 콘서트. 네, 단독 콘서트를 무대를 네. 마쳤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무려 20곡이나 했어요, 여러분. 20곡이나 했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저희 또 앵글버스 방송에서도 많이 비출 테니까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신나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신나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자, 다음 곡은요, 저희 앵두걸스 노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앵두걸스의 로또라는 곡을 한번 신나게 즐겨볼 텐데요. 아까 여기 앞에 로또 당첨! 앵두걸스 화이팅!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로또 당첨! 여러분, 저희 노래가 로또인데요. 로또가 행운을 드리는 노래예요. 네. 굉장히 이제 로또에 이제 많은 이제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건데 이제 꼭 로또 당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좋은 일 많이 생기시라고 이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로또 들으시고 저희 팬분 중에서 그쵸. 얼마 전에 1등이 무려 1등이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로또를 신나게 즐기시는 분들에게 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했죠. 진짜 로또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 팬분께서 이렇게 관객분들 나눠드리라고 준비를 항상 해주시는데요. 저희 이렇게 대표님께 드릴 테니까 네. 가장 신나게 즐기시는 분들께 호응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그러면 신나게 한번 즐겨볼 텐데요. 큰 소리로 다 같이 로또라고 외쳐볼까요?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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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동안
어디서든 행운이 올 것만 같아요. 맞아, 맞아. 자, 우리 대표님, 여기 우리 앞에 나와 계신 분들께 로또 3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춤을 너무 열심히 잘 춰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행운을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고, 네. 우리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한번 신나게 즐겨봐요, 여러분. 자, 저희 로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또 그리고 저희 앵그버스와 함께 하신 우리 가수 여화씨. 카우보이 가수, 가수 여화씨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글로벌 트로트 가수, 카우보이 가수, 레아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진짜 진짜 정말 많은 사랑 받고 있어요. 그래서 5천만 뷰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카우보이가 4천만 뷰를 향해 가는데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자, 그러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박수! 카우보이 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춤들을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 같이 우리 앞에 계신 분들부터 스탠드 업 일어서 주세요. 스탠드 업! 일어나서 파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엔딩월스 공연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처음 봅니다. 처음이에요. 약간 영어로 실망할 것 같아요. 자, 네. 오늘 같은 날 앉아 있는 게 창피한 거예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그렇죠.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탠드 업! 자, 우리 아직도 앉아 계시는 분들 저희가 내려가서 이렇게 세워드릴까요? 아니면 저희 앉아서 노래할 거예요. 아유, 안 되겠네. 앉아서 노래할 거예요. 일어나, 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음악이 시작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나게 뛰어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Let's go! 이제 그대 슬픔을 다 해줘 무서워 불만 취할 때
집중! 집중! 끝나지 않았어요.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기차놀이를 할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어제 태백에서 100m 기차놀이가 100m 이루어졌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한 150m는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우리 관객분들과 앵글러스가 하나가 되어서 그쵸. 같이 해주셔야 되는 기차놀이고요. 자, 이 기차가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좋아요. 이렇게 우리 어린 애기들도 이렇게 나와서 신나게 즐기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만 있어서 되겠어요, 오빠? 안 되겠죠? 일어나셔야 되겠죠? 우리 어머니 좋고요. 오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어떻게나 얼굴 왜 이렇게 뜨글뜨리세요? 자, 제 눈 피하지 마시고 신나게 한번 즐겨보는 시간. 벌써 50m 완성! 50m 완성! 자, 지금 여기서 한 10번만 더 나와도 100m 됩니다. 가볼게요!
영월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기차놀이도 하고 춤도 추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인사 무대 위에서 올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네.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함께 신나게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앵글러스와 매화 반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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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최다 퍼포먼스 트롯 그룹 앵글러스, 매화 그리고 당찬의 무대였습니다. 박수와 이제 슬슬 몸들 풀리셨죠? 그거 아까는 그렇게 앉아계시더니 아주 그냥 신나셔가지고 아직 무대 옆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계실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보니까 주변이 너무 밝아서 부끄러워서 그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흥과 끼가 넘치시는 분들이 함께 앉고 계셔서 멋지게 그리고 성황리에 해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57회 단종문화제 폐막 콘서트 마지막 무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그리고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별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 영월이 맞나요? 아, 아까 기차 놀고 잘하시네. 그러면 주민들의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도시 영월이 맞나요? 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미스트롯을 통해서 그리고 현역가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덕분에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별사랑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월 단정문화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밑에서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별사랑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즐기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렇게 소모양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무슨 노래 할지 아는 사람? 어떻게 알았지? 돋보기! 돋보기! 돋보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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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한 번 더 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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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이렇게 하시면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별사랑의 별사랑의 돋보기라는 곡 띄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 맨신이 물 좀 주세요. 저 제가 그 아 여기도 화면이 있구만. 그 제가 화면발보다는 실물이 조금 난데. 어? 이쪽 보셨어요? 잘하시는 선택이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도 화면보다는 좀 실물이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적 방송에서 또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안경을 끼고 다녀도 별 사랑이네 하면서 알아봐 주셔서 요즘 너무너무 감사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에서 들려드렸던 노래인데요. 십리벚꽃길이라는 신곡 미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십리벚꽃길이라는 노래를 새로운 좀 댄스 버전으로 조금 신나게 편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낮 공연에서 부르고 지금 두 번째로 부르는 노래인데요. 함께 즐겨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별사랑의 십리벚꽃길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제가 이전에 제가 고향에서 공연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꽃을 고향분들이 진짜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이따가 반응이 좋으신 분들 선물 드리고 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아껴두고 자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현역가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해주셨던 노래예요.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라는 노래를 띄워드릴 건데요. 화가 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지만 우리는 또 나이 드는 것도 익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언니님?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오늘 좋은 날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사랑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는 신나는 곡 한 곡 띄워드리고 갈까요? 감사합니다. 현역광 이후에 저희가 지금 한일과 왕전이라는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실까요? 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라운드죠? 네. 예, 잘 치렀으니까요, 여러분. 또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현역가왕이 지금 전국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서울 체조경기장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60회 정도 전국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또 현역가왕으로 콘서트로도 만나뵙길 바라면서 별사랑 마지막 곡 신나게 띄워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음악 주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 건데, 자, 오른쪽부터 가서, 자, 박수 준비! 셋, 넷, 가운데 뭐 박수! 왼쪽으로! 코바이트 빛바람 내려가지, 양자가 수월해. 아홉만 힘들어서 참는다, 남의 아가씨.
박수 보내주시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신나게 즐겨주셨습니다. 제57회 단종문화제 폐막 콘서트 준비되어 있는 모든 가수의 공연이 끝이 났고요. 많은 관객분들께서 선홍리에 폐막할 수 있도록 자비를 빛내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7회 단종문화제 폐막 콘서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신동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